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잡초 제거하는 것이 뭐 별거 있어 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죠. 보여드릴 차례는 첫째로 불을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둘째로는 호미를 이용해서 잡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화를 신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넷째로는 비운 뒤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농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보여드릴 것은 부탄가스와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가스를 중간 세기 정도로 켜고 잡초를 잡습니다. 불조심 꼭 하시고 사용하시고요.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잡초를 제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넓은 면적이 아닌 텃밭에서는 가스 터치가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불로 잡초를 잡는 것은 친환경 농법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잡초가 클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완전히 여기 타 죽을 풀들을 이제 잡을 때까지 거야. 큰 하지 거는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뜯어내고, 그다음에 다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보호해야 되지.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할 거를 딱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풀 죽은 거 보여? 다음 씌우고 씌워주고 여기도 좀 이렇게 씌워놔야 그렇지. 하나의 멋진 방법이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매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이렇게 딱 씌워주고 씌워주고 씌워주고. 그다음에 자,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불 조심해야 돼, 그지? 이거 하려면 완전히 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죽는단 말이야. 완전히 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요. 이 주전에 불로 잡초 제거를 한 곳입니다. 메리골드가 잘 자리 잡아가고 있죠? 자, 이곳은 한 번도 잡초 제거를 하지 않은 곳입니다. 어떤 게 메리골드인지 찾기 힘들 정도로 잡초들이 커가고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곳과 이곳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틀 전에 한 곳입니다. 자, 이것도 빨리 이제 잡초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은 곳에는 그냥 호미로 긁어주면 됩니다. 지금 잡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잡초들이 올라오고 있죠? 주로 보니까 발행이들이에요. 자, 요런 거는 이제 발행이고, 요거는, 도깨비 바늘입니다. 가막살이라고 하죠? 도깨비 바늘. 자, 요거는 명아주입니다. 자, 이런 곳은 지금 이 정도 났을 때, 호미로 그냥 긁어주면 됩니다. 가장 쉽죠? 아무것도 작물이 없을 때는 그냥 벅벅 긁어주면 잡초 제거가 됩니다. 작물이 있을 때 힘든 거지, 작물이 없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긁어주기만 해도 잡초 제거가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깨끗하죠. 네. 금방 넓은 면적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아, 깨끗해졌죠? 장화를 신고 잡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전 연못 식구들에게 먹이를 주고 가겠습니다. 먹이는 물고기 크기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사료를 섞어서 줍니다. 물고기 먹이는 하루에 두 번 줍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한 8시쯤에 한 번 주고요. 퇴근해서 6시쯤에 또 한 번 더 줍니다. 연못의 금붕어와 잉어는 이마트와 우리 동네 수족관에서 지난해 5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금붕어와 주황색 잉어는 이마트에서 데려온 것이고요. 흰색과 긴지느러미 잉어는 수족관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 6, 7cm 정도 크기였는데 1년 동안 폭풍 성장하여 이제는 30cm급으로 자랐습니다. 이마트 잉어와 붕어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블루베리도 제법 많이 컸습니다.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도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틀밭에 올라온 잡초를 장화를 신고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비 오는 날이라 비 온 뒤에 이렇게 하면 잡초가 잘 제거됩니다. 잡초가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꺾입니다. 데크제를 깔아 놓으면 잡초 제거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잡초가 잘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진 않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곁가지에서 잎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또 장화를 신고 산책하듯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쉽게 또 잡초가 제거가 됩니다. 비 온 뒤 맨손으로 잡초 뽑기. 비 온 뒤에는 땅이 물을 먹어 부드러운 상태라 풀이 잘 뽑힙니다. 그런데 뿌리에 흙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뽑아 놓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뿌리 부분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뽑은 풀을 반으로 꺾어서 잎이 아래로 가게 하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뽑은 풀을 잎이 아래로 가게 하고 뿌리가
먼저 뽑은 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땅에 닿지 않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곳에 난 풀들은 지금 대부분 별꽃 아제비인데요. 특히 쌍떡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떡이 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